그런 향수를 개발하게 됐다고 합니다. 네, 가꾼 빵 냄새 정말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데요. 이 향수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. 바로 주변 사람들을 늘 배고프게 한다는 거죠. 네, 그래도 그 빵 냄새가 술 냄새보단 날 거예요. 근데 저는요 차라리 그 명품 가방 냄새가 나는 향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향수가 있다면 제가 그걸 뿌리고 집에 들어가면 아마 아내가 저만 뒤를 졸졸 쫓아낼 겁니다. 의문의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는 김해의 한 마을. 다급한 제보를 받고 찾은 현장엔 피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는데. 오, 막 짓밟혔어요. 뭐예요? 부러지고. 얼마 안 됐네, 진짜.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그랬다니까. 어머, 잠시 있나요? 자리를 비운 사이 감나무밭이 엉망이 되었다는 것. 멧돼지. 멧돼지, 맞다. 범인은 과연 고라니. 누굴까? 고라니는 아니에요? 고라니가 이 정도 큰 거는 못 붙습니다. 그래요. 힘이 없나 봐요. 큰 감나무 가지도 손쉽게 꺾는 건 물론. 그럼 멧돼지? 꽤 높은 울타리까지 뛰어넘어 고추밭을 마구잡이로 헤집고 다닌다는 것. 요즘 멧돼지 난리예요. 그렇다면 그러니까. 멧돼지의 소행? 멧돼지는 아니에요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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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왜요? 발자국이 크거든. 현장에 남은 중요한 단서. 고라니가 있나요? 아니 근데 발자국이 크면은 맹수 아니에요? 맹수? 어떠니까요? 아, 이게 발자국이에요? 예. 이게 이렇게 커? 오, 정말 크네요. 피해 현장에는 어김없이 이 엄청난 크기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. 90년 농사를 지었는데 여태까지 이런 예는 없었거든.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거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하고 뭐. 보통 발자국이 크면 몸집이 크죠. 한 마을의 쑥대밭으로 만든 의문의 정체는 대체 뭘까? 육중한 몸을 가지고 있나 봐요. 근처 산부터 둘러보기로 한 제작진. 무성한 수풀 속 쉽게 눈에 띄는 건 역시나 커다란 발자국과 피해 입은 감나무 가지들이었는데. 난폭한 성격을 가지고 그렇게 한참을 산에서 헤맨 후 과수원을 지나던 제작진. 농작물이 피해가 많아요. 발견했어요? 저 멀리 수풀 사이로 움직이는 뭔가가 있다. 뭐가 움직이네요 저기. 멀리서 봐도 제법 큰 덩치. 붉은색? 자세히 살펴보니 누런 털에 소? 소인데? 소가 왜 저기 들어가 있어요? 대체 어디에서 온 소인지 제작진과 거리를 둔 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소다! 귀에 인식표는 달았지만 코뚜레를 하지 않은 것이 어째 좀 이상한데. 흔히 볼 수 있는 소인데. 야생새도 아니고. 저기 게다가 또... 한 마리 더. 이어서 혼자가 아니었다. 누런 소 두 마리가 나란히 서서 제작진을 주시했다. 근데 왜 소가 왜 안 가냐고. 유유히 사라지는 때 사라졌다. 도망가네. 황급히 뒤를 쫓아가 보지만 순식간에 달아나버리고. 도망가. 빨라. 감쪽같이 산속으로 사라져버렸다. 빠르네요. 집에 있는 감쪽 같지가 않고 그것도 크고 그랬어요. 네. 어째서 소 두 마리가 산을 휘젓고 다니는 건지 귀에 달려있던 인식표를 단서로 정황을 알아보기로 했는데. 이 두 마리가 잃어버렸다고. 실종 신고 기록에서 발견된 야산에 소가 달고 있던 인식 번호. 맞네, 6504. 두 마리가 산으로 도주했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직접 실종 신고를 했다는 소 주인을 찾아 나선 제작진.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기로 했는데. 안녕하세요. 소를 잃어버리셨다고 이게 신고하셨 분이세요? 예, 그렇습니다. 올 겨울에 그 12월 한 28쯤 돼서 나갔는데. 작년 12월에 나갔다? 소들이 집을 나간 지 벌써 10개월째. 덩그러니 우리만 남았는데. 밀어가지고 이게 이제 빠지붙어요. 빠지갖고 이게 이제 땅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? 떨어지니까 요 틈을 타서 나간 거예요. 지난 12월 아저씨가 눈을 치우던 사이 출입문을 박차고 탈출을 감행했다는 수송아지들. 그 길로 산으로 도망쳐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. 노력 많이 했지요. 노력 많이 매일 산에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야생화가 되나니까 잡을 길이 없어요. 소가 딱 사람만 봤다 아마 토기 본다니까요. 도망가요.